こんにちは. この番組を見る皆さんは 今びっくりすると思いますね. 善玉先生がどうしたの? カッポケ切ってますね? という方多いと思います. 今日は皆さんに韓国語で 日本の漬物を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오늘은요 여러분한테 일본의 김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 김치 중에 가장 으뜸 대표적인 김치는 늑가독을 만들어서 하는 늑가 김치입니다. 이거가 좀 발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고 좀 모든 분들이 흥미를 많이 갖고 있는 늑가독을 먼저 만들어야 맛있는 치케모노 그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본에 계시는 미나상모 이쇼니 도저 만들어 봅시다. 하, 예, 그래. 나마노 누까. 나마노 누까 때 난디쇼. 네, 스고이 이로이로 가있다 아리마스요네. 고래와 오가니크, 고메, 고왕 다베마스요네. 고왕노 오고메가 오가니크 대 지쿠레타 누까 난디스. 누까 때 나니까 시테마스? 누까와네. 고메나루요니, 이네 고, 샘마이 소리데쇼? 샘마이 시타 아토데 노코타 카스난데스. 고래가 오가니크노. 누까. 고래와 후추노 아데스타치가 다베테르 누까데스. 이마 요 아리마스노데, 쪼또 베치베치니 축하때 밑다이토모이마스. 그래까라, 요와 나마노 누까와 이까이 가리리스타라 고바시코나른데스. 소노 야리가담모 아르께도 昔 カレーでしなくてそのまま使う場合もあるんです。私は個人的にちょっとこれをそのまま煮て、それからぬか毒を栄養をあげるんですけど、今日は生のそのまま使います。生のぬかを 1kg用意しました。 まず 1kg をちょっと 今日は生をそのまま使います。でもでもでも、なんて言いました?煮てから冷まして使った場合はもっと小箸です。だから皆さんもそのように使ってもいいと思います。これをこのように1キロ出してお水も、これをお湯沸かして冷まして1キロです。同じ同量全部入れて 混ぜ混ぜしますね。この塩です。塩をぬか1キロ足しての13%、130g です。これを入れます。昆布が出ました。この時は必ず少し白い部分こうやって塗って、はい。それから赤の唐辛子、ちょっとピリ辛いをあげますね。それでこのようによくこねってください。 はい、これを愛情を込めてね、美味しくなるように、これを栄養たっぷりあげてから1ヶ月間この日中と朝晩よく混ぜてあげます。はい、混ぜ混ぜ混ぜ、よく混ぜますね。まずこれだけね、ぬか、だけ入れてお水とよく素手でやってくださいね。私の愛情がこの素手で全部ありますので、 よくこうやってこねってください。はい、こねてこねて美味しくなれという気持ちでよくこねてください。ここに、はい、昆布が入ります。それから昆布だしも入りますね。で、入ってまたこねてこねて、こうやって美味しくなれ。なんか ねえ、まだ何も香りも何もないんですね。でもこれがね、1ヶ月間朝晩こうやって愛情を込めてこのぬか豆を育っていけばとっても美味しいんです。이거를아침저녁으로잘이렇게반죽을하는것처럼잘섞어줍니다섞어서사랑을듬뿍듬뿍주면서맛있게되라맛있게되라하면서이렇게잘섞었습니다 섞은 다음에 이걸 한 달 동안 아침 저녁 늘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어때요? 남은 야채,
야채, 대파, 그리고 양파, 그리고 당근. 당근 넣었어요. 그리고 물을 넣었어요. 무합바. 이런 식으로 보세요. 남은 야채를 넣고 또 잘 섞어줍니다. 이게 영양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란도 껍질, 네? 알은 드시고 껍질만 넣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영양을 줘도 좋아요. 이 영양을 이렇게 놓으면 한 2, 3일 넣으면 이렇게 야채가 어떻게 할까 좀 흐늘흐늘 되거든요. 그때면 영양분이 다 빠졌으니까 건지고 또 새로운 야채를 집어넣어 주세요. 이거를 6번 정도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이 동안 맛있게 되라고 이걸 영양분을 넣어주면 정말 맛있는 이제 누가가 돼요. 뭐 이 누가독이 예쁘게 맛있게 향도 좋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맛있는 자기가 원하는 가지도 좋고 오이도 좋고 무도 좋고 뭐가 좋으세요? 토마토 좋아하세요? 토마토도 넣고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서 이렇게 누가에 넣어서 절여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한 2, 3일 안에 야채를 박아서 한 달 동안 누가를 만든 후는 이틀이나 3일 정도 이렇게 박아 놓으면 야채가 굉장히 맛있어져요. 그러면 그 야채를 물에 좀 찬물에 씻어가지고 먹기 좋은 크기로 해서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누가를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만들면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일본의 옛날 엄마들은 날마다 방에서 그 작은 방에서 이렇게 아침 저녁 누가를 이렇게 잘 버무렸대요. 그래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여기서 맛있는 야채를 빼서 식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랩으로 눌러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또 무첨가 오가닉으로 만든 누가도구를 이용해서 누가를 이용해서 똑같이 또 준비할게요. 여기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500g이에요. 500g에 똑같이 물 500g 물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65g, 500g이니까 13%면 65g 넣고 또 다시마도 닦아서 이것도 크기를 너무 작게 자르면 안 돼요. 네, 이거를 2, 3일 좀 이렇게 잘 됐으면 나중에는 이걸 건져내야 돼요. 건져서 야채 영양분을 준 거는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서 이렇게 잘 섞다 보면 굉장히 그 이게 손에 이게 묻잖아요. 이게 피부에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옛날 저희 한국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어머니들이 이 누가를 이용해서 얼굴 팩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피부가 맑아지고 고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맛있는 누가를 이용한 절임 김치 또 드셔보고 또 누가독을 이렇게 한 달 동안 키우다 보면 피부가 정말 좋아집니다. 날마다 즐거움이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누가를 이렇게 날마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부가 좋아지겠어요. 그 즐거움을 가지고 같이 이 누가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같이 이걸 누가를 만들어 가면 좋아요. 그리고 야채를 다 집어넣어서 야채를 다 넣어서 영양분을 집어넣습니다. 영양을 다 준 다음에는 이게 야채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어떻게 할까요? 훈연이 됐을 때는 야채를 또 다 꺼내주세요. 꺼내주고 똑같이 이런저런 야채 자기가 샐러리 좀 영양분을 넣고 싶다. 그러면 샐러리 영양분도 넣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야채를 뭘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단 아침 저녁
반드시 이렇게 꼭 섞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맛있게 맛있게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 네, 오늘 누가를 이용해서 누가도 한 달 동안 나 아이를, 내 아이를 키운다 생각하고 정말 아침 저녁 맛있게 맛있게 되라고 이렇게 이제 정성을 들여서 섞어 놓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 한 달 동안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 야채 영양분을 줬잖아요. 영양분 준 거를 한 2, 3일 안에 좀 보시고 그거를 이제 야채를 버리고 안에 있는 건 버리고 새로운 또 야채를 넣어서 또 섞어 주세요. 그거를 6번 반복을 좀 해주세요. 해준 다음에 이게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요. 발효가 숙성이 되죠. 그러면 그때 자기가 원하는 야채를 넣어서 드시면 되는데 야채를 넣어서 한 2, 3일 이틀에 되는 것도 있고 하루에 되는 것도 있어요. 오이 같은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부드럽기 때문에 하루로 충분해요. 근데 무는 한 이틀, 가지는 한 3, 4일 그런 식으로 야채에 따라서 조금 조금 변화는 있는데 그걸 숙성시키면 정말 맛있는 맛있는 밥 반찬이 된답니다. 오늘은 1kg 누가독을 만들었고요. 또 500g 누가독을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소금에 지금 이 소금 맛을 본데도 염분이 딱 좋은 맛으로 맛있어요. 여러분도 이걸 만들어 보셔서 한번 직접 맛을 보면 아 이렇게 간단하고도 염분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서도 죄송합니다. 염분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맛있는 눕과 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젠다마 선생이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한국에 가면 일본 요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은 그 한국에 가서 가르치는 일본 요리를 일본에 있는 여러분들한테도 좀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국말 공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한국 음식도 일본 음식도 제가 살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일본의 대표적인 치케모노 누가독을 이용해서 맛있는 절인 김치를 만들어 봤으니 여러분 사랑 아이시텔루 한국말로 사랑 일본말로 아이시테마스 소노 키모치데 그 마음으로 같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봐요. 감사합니다.